자,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오프라인 온라인 효율 비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업데이트 후 효율적인 정수작은 어떤 걸까요?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드리고, 자, 우선 첫 번째 정수작 왜 이슈가 됐는지. 최근에 매크로와 어뷰징 사용 유저로 인해 낮은 사냥터의 온라인 정수작이 높은 사냥터의 오프라인 보상보다 효율이 높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치를 진행했죠. 첫 번째로 전체 스테이지의 몬스터 드랍률과 개체수 자체를 줄여버렸습니다. 특히나 개체수가 기존보다 20에서 30% 정도 줄인 것 같거든요. 몬스터가 뭉쳐있는, 밀집해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프라인 보상을 상향시키고 정수 상자를 추가했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정수작으로 인한 일반 유저의 피해는 뭐가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정수작의 필요성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급한 상황이라든지 스테이지 올클리어 상태가 아니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비효율적으로 됐죠. 기존보다 분당 마리수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 두 번째로 오프라인 방치를 할 경우 최종 스테이지 기반 보상을 주기 때문에 분보해야 할 사항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3600층에 왔고 달빛영지 마지막이죠. 여기에서 이제 잉그리드 정수작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온라인은 효율이 너무 낮으니까 오프라인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수상자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3600에서 클리어를 안하고 주차하면서 정수상자를 존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꿀사냥터가 있을까요? 어디에 돌아야 될까요? 무비 연구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기존에 2522 같은 곳은 일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비슷한 반경 내에 세 가지 몬스터가 겹치는 곳 자체가 이제 두 가지 몬스터가 겹치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전에 2522죠? 11시에서 12시 방향 고양이 석상 있는 곳.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허허벌판입니다. 네, 개체수가 뭐 거의 없어요. 일단 겹쳐있는 개체수가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클리어 분당 처치수 역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네 번째, 효율적인 보상 획득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초중반에 420스테이지에서 2400이전까지는 온라인 정수작 자체를 비추천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필수가 우리가 해야 되는 정수 필요 캐릭터들 있죠? 그리고 뭐 CP, 공증, 능력치가 획득이 가능한 곳에 오프라인으로 머물면서 보상을 획득하는 겁니다. 뭐 머문다고 해서 존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키리엘, 세바스찬, 벨리카, 오를리, 잉그리드 굉장히 필수 캐릭터고 0티어죠? 이런 캐릭터들의 해당 조각을 얻을 수 있는 스테이지에 도달하면 공격력 CP 쪽으로 몬스터 조각을 선택하면서 공격력 관련 능력치도 올려주고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 후에 이제 최대한 빠르게 2401 스테이지를 도달 목표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2401에 도달하면 이제 마음 편하게 오프라인 돌려도 되거든요. 잉그리드 정수작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잉그 정수작을 진행할 때는 이제 명중 증가 몬스터도 있죠? 스모키. 요것도 이제 받아주시면서 성장을 하시고, 잉그 정수작이 완료될 쯤에는 3601까지 클리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그게 힘들다면 이제 아스트 영지 쪽에 남아있는 정수작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효율이 떨어졌다고 해도 3000 이상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분들은 그래도 강력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돌 수는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601, 4801도 정수작 완료 후에 혹은 CP, 공증, 명중 완료 후에 다음 명지로 넘어가는 게 효율이 좋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겠죠? 간단하게 정수작 캐릭터를 설명해드리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키리엘 세바스찬 같은 경우 원딜 덱의 핵심으로 경험치 능전 제외 모든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딜파워는 사황 바로 아래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오래 쓸 수 있고요. 벨리카 같은 경우 PVP 무탑에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전에는 CC딜러로 스테이지 클리어에도 사용을 했는데 여포가 나온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후반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를리 클레미스는 자동사냥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때에 따라서 근거리 서포트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잉그리드 같은 경우 스테이지 클리어, 각종 보스전, 반각 디버프면서 서브 딜러로 범용성과 효율이 정수작 연구 통틀어 현재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수 연구 자체가 좀 오래 걸리죠. 초중반과 경험치 던전에 활용할 수 있는데 중후반 이후에는 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긴 합니다. 위에서 순서를 정해놓긴 했지만 본인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혹은 뭐 애정 캐릭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바꿔도 무방합니다. 다섯 번째, 정수작 캐릭터 추천 덱은 기존에 쓰던 원거리 광역 캐릭터들도 뭐 준수하긴 하지만 근거리 광역 캐릭터들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덱을 좀 많이 추천해주셨는데, 우선은 아스트 대류 2400 이전에 온라인 자동 사냥할 때 첫 번째는 기존 덱 광역 범위 공격 덱이죠. 최우선 영순이 추천 캐릭으로 제이브, 강시, 푸키, 클레미스. 여기선 도굴꾼이긴 한데 강시로 바꿔야겠죠.
개체수가 줄어들고 몬스터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효율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약 20% 정도 준 것 같아요. 기존에 1분당 120마리를 잡았다면 이제는 뭐 100마리 정도. 그래서 덱을 조금 바꿔봤는데 두 번째 덱으로 근거리 도발, 근거리 광역 덱인데요. 대표용으로 여포, 에반, 미라주, 라쿤, 폼포 정도가 있는데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방어형이고 도발 광역 공격을 가지고 있죠. 사이드에 배치해서 스킬을 쓸 때 광역 4m 도발 공격을 이용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았고 다음 덱으로 순간이동 덱인데 대상으로 순간이동 혹은 이동하는 캐릭터 위주로 구성을 하는데요. 이속 상관없이 날아가면서 빠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용으로 세일럼, 사라, 제인, 하르말 위 중에 레벨업을 해둔 캐릭터 위주로 본인에 맞게 덱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클레미스랑 같이 썼을 때는 근거리 캐릭터 위주로 구성을 하면 기존에 스킬이 10초 걸린 거를 이제 8초로 줄일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순간이동 덱 요걸로 지금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2400 이후에 잉그리드 정수작 추천 덱인데 사실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정수작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잉그리드도 온라인으로 돌고 싶다 하시면 뭐 제이브, 강시푸키, 시튼, 클레미스, 레이첼, 아일린, 델론즈는 웬만하면 넣으시고 나머지 자리에 성급 높은 딜러들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에이스, 키리엘 뭐 이런 캐릭터들. 근데 효율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분당 70마리 수준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한 사냥터에 3마리가 나오는데 그 3마리 전부 다 정수연구가 완료가 안 돼 있으면 그래도 효율이 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여섯 번째 스테이지별 추천 사냥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얘기를 해서 뭐 간단하게 라이언, 벨리카, 플레미스 캡처해 주셨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토리, 세바스찬, 키리엘, 오를리, 잉그리드 이렇게 추천드리고 온라인 자동사냥할 때는 스테이지를 번갈아 가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덱을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스드 내력은 분당 110마리 정도는 나와야 좋아 보이긴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Q&A 위에 설명이 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오프라인 온라인 뭐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온라인 하향 패치로 그냥 오프라인이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00 이전에는 무조건 오프라인 위주로 하시고 2400 이후에 성장하고 난 뒤에는 잉그리드 오프 정수작 혹은 저층의 온라인 정수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2400 이전에 키리엘, 세바스찬 이런 캐릭터들 정수작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으로 존버하면서 키리엘 받고 넘어갈까요? 이런 질문도 있죠? 가능은 합니다만 키리엘까지 전부 다 받고 넘어가는 건 비추천입니다. 그 이유는 3일에서 5일 정도만 방치해도 보상받고 숙제만 해도 초반에는 스테이가 쭉쭉 밀립니다. 진짜 계속 밀리거든요. 우선은 상위 던전에 오프라인 보상을 중점적으로 먼저 받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나중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얘기가 많았는데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수고요. 끝으로 무빙TV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프로필에 구독 공개 꼭 해주시고 이벤트 기한은 10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당첨 선정 기준은 꾸준하게 혹은 재미있는 댓글 남겨주시는 분 그리고 컨텐츠나 영상 소스 추천해주시는 분 해당되는 분들 2명 뽑아서 기프트카드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12월 4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드릴게요. So can we just love?